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거제에 사는 근건입니다. 안전분야 업무에서 20대와 30대를 보내며 국내 안전 자격증이 없어서 도전하게 되었고, 배우락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하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 기쁘고 뿌듯합니다. 앞으로 안전기사 자격증을 통해 전문적인 안전분야 직업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영문학과를 나와서 친구의 소개로 조선업계에 뛰어들어 거의 맨땅에 헤딩치기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영화 산업 안전기사 분야는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분야가 아니어서 국제 안전 자격증을 먼저 습득을 하게 되었고, 회사 내 한국인 비중이 많아지고 국내 안전 규정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서 회사 내 작업자들의 원활한 안전 문화 형성을 위해서 자격증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 2회차 시험 중 제가 생각하였을 때 중요한 문제는 역시나 누락 과목 전기 분야에 나오는 토리식 문제 중 인체 심술 세동의 위험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 접지공사 종류와 굵기 문제 등 기출 문제마다 나왔던 문제들로 맞추지 않으면 과락으로 탈락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문제 유형이 매 기출마다 다르고 답이 틀리며 난이도가 상중하중 어느 것이 나올지 몰라 저에겐 고민이었고, 그 문제 해답은 김용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식을 이해하고 교수님이 풀어주실 때 함께 계산기를 들고 풀며 기출문제 풀이 동영상을 보면서 풀린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을 교수님에게 배우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국선입니다. 교수님이 강좌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가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말씀하신 에빙하우스의 망각국선은 제가 시험을 치고 이 글을 적을 때까지 항상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있다면 곧 교수님께서 암기와 많은 파트를 끝내시면서 하셨던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다 보면 들어옵니다. 라는 멘트들이 강의가 끝날 때마다 절망적으로 느껴졌고, 결국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암기법을 통해 다 외우고 나서는 아, 정말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공부할 때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면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집중하여 정리, 복습,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듣고,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수님이 정한 부분을 별표 치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이면지에 처음엔 열심히 적다가 나중에는 종이가 너무 처분하기도 힘들고 해서 태블릿을 사용했고요. 기출 문제를 풀 때도 오답노트를 적을 때도 교수님이 이제 가르쳐주신 부분을 정리한 부분을 빨리 찾고 대조하고 오답노트 정리도 빨리 할수 있도록 태블릿을 공부했던 게 저에게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노트 정리 시 제가 악필이라 저는 컴퓨터로 정리한 내용을 태블릿으로 다 입력하였고, 그것으로 이제 차례대로 정리하고 어딜 가서든지 읽고 외울 수 있도록 하여서 제 머릿속에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상이 깊었던 강의는 암기 내용이 많이 나왔던 1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안전 법령 부분이었고, 방대한 양의 중요 포인트를 머릿속에 모두 집어넣으려니 혼자 공부하기에는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외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외워야 될지 모를 정도였고, 교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짚어주신 걸 보지 않았다면 저는 1과목에서 탈락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본래 공부하려고 했던 시기보다 좀더 길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지쳤었고 포기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공부 중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공부량, 뜨기 공부량, 그리고 자평 공부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나누어서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공부하고 외우고 고생한 게 마지막 자업형 시험 때문에 허사가 됩니다. 저는 제 가족과 동료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옆에서 일하다가 다치신 제 동료 사우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전 배우락에서 이 강의를 들은 것을 후회하지 않고요. 다른 분이 만약에 주변 지인분들이 공부를 한다면은 자격증은 꼭 배우락에서 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은 역시 배우락입니다. 배우락, 감사합니다.